봅시다. 금에 나왔어. 자, 농현비료, 농현비료. 제법 말이 많이 나오네요. 자, 성주군 참외 브랜드. 아,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10분에서 한 15, 20분 가까이 되겠다. 그런 분들이 지금 엄청 농사가 잘 되고 있어요. 아, 9m니 8m인가 모르겠고, 지금 현재까지 동당이 500, 600. 앞으로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더 하면 700, 800. 4월 말에 7, 800이 된다는 거지. 이분들 5월달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월달 이미 천을 하는 거야, 천을. 그럼 6월, 7월, 8월, 아따, 니나노 하면서, 2, 300. 아달 되면 3, 400. 그럼 1,500이에요. 이게 만약에 구매다면 어떻게 돼? 구매다면. 소위 말하는, 성주참외 4,000 농가 중에 0.1%에요. 40명 안에 드는 거야, 40명 안에. 구매다 1,500만 원. 제 방식으로 해서, 그게, 만약에 10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농협은 말이에요, 이 성주 참외를 가지고 정말 많은 브랜드, 많은 역사를 쓰는 중이에요. 이미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검증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아싸 니라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랑을 하느냐? 아니에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왜 제 양반은 되고 나는 안 되노?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나쁘게 본다, 좋게 본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왜 되냐 이거지. 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 지금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이분도 이 구매다 가지고, 아이고 타이 봐라,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래다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좋아. 이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분이 뭐, 뭐 특별한 게 있나? 제 완투씨를 따라했고, 물온도 잘 맞췄고. 이게 다잖아, 이게. 이게. 자, 줄기탄 흰가루. 흰가루는 좀 있다. 왜? 너무 낮아. 그리고, 마음은 좀 더 올려야 되겠는데, 패드를. 자, 제가 가는 길은 상생을 원해요. 나 하나 잘 되자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저와 인연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주 참외가, 대한민국 전 세계 한번 나가보자 이거야. 뭐 꽈였고, 뭐 참외가 뭐 5천억 6천억 한다며. 이제 더 가자. 억단 뭐야, 좋은가? 주워 가자, 줘.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된데도 참외 이거 정말 맛있어. 이게 과일 중에서 나는 맛이랑 이 식감 뭐 이런 부분을 쳤을 때 참외가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근데 물론 저한테 안 맞지. 저는 배가 차가우니까. 근데 정말 이거는 이 진짜 농사 잘 지은 농가의 참외는 먹으면 또 먹고 싶어요. 한 세 개를 연짝으로 먹어도 맛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 살려보자는 거야. 뭐 한동이 얼마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먹고 살고 뭐 좀 저축하면 돼. 딱 그까지야. 근데 우리 20, 40대는 젊으니까 난 더 가자는 거야. 저주 세 개로 한번 가보자 이거지. 충분히 이게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폭발적으로 안 하냐 이거지. 그게 제 마음이 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자, 아무쪼록 이미 농협은 브랜드예요. 제가 아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다 해도 이미 성주 간 내에서는 제가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제 매출 증가하진 않아요. 왜? 아무리 이래도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올 거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좋은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가고 싶지, 막 대중이랑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나는 나 혼자니까. 대중보다는 뜻 있는 사람들, 진짜 막 으쌰으쌰, 아따 막 인정받고 싶고, 진짜 뭐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흘러가고 싶어요. 자, 농연은 브랜드가 됩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성주 참회를 이끌어갈 비로파리, 저와 함께 흘러갈 우리 정말 뜻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이 가십시다. 많이 도와주세요. 자,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난 충분히 재밌을 것 같은데. 농연 장목반이 탄생하고 거기서 명인 명장 그리고 뭐 조합장분들 막 이런 군의원분들 막 이런 분들을 막 함께 어울려서 막 폭발적인 또 우리 참외짱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멋진 생각을 이런 멋진 꿈을 좀 같이 꺼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자, 화이팅 해봐요. 이상입니다.